김성규 양평군수가 2016년 새해를 맞아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12개 읍면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읍면 방문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군정활동에 힘을 실어준 군민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11일 양평읍을 방문한 김군수는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시간여 동안 조대현 읍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양평읍 방문에는 박명숙 의장, 송효찬 송만기 의원, 윤광신 도의원, 국장, 담당관 등 공무원과 이장단, 지역기관단체장, 새마을 부녀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도를 안 해가지고 네. 네. 주민 건의에 앞서 김성규 군수는 양평읍의 주요 사업인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민회관 앞 지중화사업, 양평도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양평 제1배수펌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배관에서 대응간 도로 확포장사업, 양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양근오리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40년간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어 수정이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김성규 군수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양평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 골프짓기 보관창고를 신축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축구장 단상 안에 사용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해 문화복지국으로 예산 신청을 해보라고 답변했으며 집 앞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홍보감사 담당관에게 개인 사유지로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조치 계획을 검토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윤관신 경기도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검토와 환경부 협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 주민은 양평의 자연경관 홍보를 위해 전철 방음벽을 투명한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에 김 군수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합운동장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양평읍 이장협의회 황금복 사무국장의 질문에는 2018년 완공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양평읍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질의에 나선 11명의 주민들은 군수의 답변에 매우 흡족해하는 분위기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성규 군수는 이번 읍면 방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양금팔리 박광성, 오빈일리 이연복, 덕평 1위 정운현, 봉흥 1위 신상준, 도곡 1위 김영종, 대흥 1위 신동수, 공성 1위 이재환 등 퇴직이장 7명과 새마을 지도자 오빈일리 함영석, 대흥 1위 서영석, 창대 1위 윤성수, 창대 3위 김학무 등 5명, 그리고 대흥 1위 윤명희 부녀회장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양근 용리와 오빈 1위, 덕평 3위에 대한 무수마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2016년 읍면 방문은 1월 11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강상면, 옥천면, 단월면, 청운면,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을 방문했으며 2월 4일 개군면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군정이 잘못...